아, 초등학교 때그 오버헤드 킥, 그 오버헤드 킥, 후 이러면서. 이민지입니다. 올해 31살입니다.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에는 졸라맨이었고요. 요즘은 팬토리라는 말도 가끔 듣는 것 같아요. A형이에요. 네모네모 로직입니다. 어딘가에서 얘기할 땐 수영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특기라고 할 만큼 잘하진 않습니다. 입으로 소리를 가끔 내면서 자더라고요, 제가. 후 이러면서. 평소에는 새벽 2시나 3시쯤에 잠들어가지고 아침 8시쯤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최근에는 시청률 확인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. 근데 이제는 그 일도 끝나가지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. 무채색 인간. 그냥 어디에든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단어를 되게 그 기억에 남게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경기 같은 거볼때 TV나 이런 직관 같은 걸 하면 꼭 져요. 그래서 최대한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올림픽 같은. 떡볶이요. 오이랑 토마토를 못 먹어요. 다른 여자애들과 다르게 축구공하고 로봇 같은 거 갖고 놀았었거든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오버헤드킥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공 차다가 머리 깨진 기억이 있어요. 그 정도로 좀 독특하게 놀았던 아이였습니다. 초등학교 때그 오버헤드킥 하다가 머리 깨졌던 그 기억이요. 밤 촬영할 때 이제 같이 어린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확실히 체력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때 조금. 망했다라는 말 되게 자주 해요. 그냥 혼자만의 말로. 그거랑 저런 이라는 말을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. 어벤져스? 어벤져스? 어벤져스. 남지연? 도경수? 김기두? 백일의 남군팀 하고 되게 요즘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. 제 나름 마음속으로는 사랑합니다. 보고 싶어요. 아유 민망해라. 하면 된다였어요. 하면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. 로또 당첨, 주택 청약, 멋진 남편? 요즘에는 기두 오빠랑 통화를 좀 자주 했어요. 그 외에는 저희 엄마, 동생이랑 통화를 많이 합니다. 근데 제가 얘기하면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등에 점이 있다? 응? 침대에서 안 나오기? 직업 군인 아니면 체육 선생님 됐을 것 같아요. 예전부터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, 체육 선생님들한테 되게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. 손이요. 저는 제 손을 너무 좋아합니다. 약간 좀 투박하게 생긴 손인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세 명이요. 한 명은 연기하는 데 보내고, 한 명은 그냥 이제 정규직으로 일하는 데 보내고, 한 명은 여행 보내고, 저는 침대에 누워 있을 것 같아요. 얼굴 크기? 아유, 큰일 났다. 잘못 말한 것 같다. 네, 그걸로 하겠습니다. 남자로 태어나보고 싶어요.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작품이고, 너무 행복한 기억이 많이 남긴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기억입니다. 결혼은 했니? 아이는 있니? 남편은 잘 해주니? 근데 왠지 결혼 안 했을 것 같구나. 잘 살렴 정도? 씁쓸하다. 백일의 남군님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랑 받았는데요. 끈녀도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, 끈녀뿐만이 아니라 배우 이민지라는 사람도 너무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